네, 한전의 공대 설립 지연과 규모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전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한전공대 설립 논란을 해명하러 온 한전 관계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어떠한 변경이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광주 전남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당초 공약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 김용록 전남지사 역시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우리 정치권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정부까지 함께 나서서.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용역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설립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한 80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까 22년 3월에 개교하려면은 뭐 부지 확보라든지. 지난 2일 한전공대 설립을 연기하고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한전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반발에 대해 한전은 진위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